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엘알티비의 서재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사마엘알티비의 서재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 이서희 지은 리드코테이지에서 나왔고요. 2021년 11월 12판입니다. 15,500원입니다. 좋은 책 보내주신 리드 콘텐츠와 이선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빠르고 차분하게 읽었고요. 밑줄 위주로 두세 번 써보고 읽고 암기하였습니다.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 다소 무거운 주제 최신 주제만 다루다 보니 제가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던 순간에 동화를 소재로 한 책이 나왔다고 해서 발을 읽었습니다. 신춘문예의 수필이나 동화로도 과거물을 하였었고요. 지금도 틈만 나면 좋은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. 좋은 책 보내주신 리텍 콘텐츠에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.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동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, 의미 등을 알려주십니다. 동화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25개의 동화를 5개의 덩어리로 나눠 알려주시는 것이 탁월한 분류 방식입니다. 그 안에서 또 5개씩 소개하십니다. 일부는 읽어보았고, 일부는 어린 시절 TV 만화로 접하기도 하였는데요. 다시 만나니 눈물이 날 만큼 반갑습니다. 동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그때의 기분이나 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받아들이기에 아 이거 이거구나 하면서 청량감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할 수 있죠. 동화가 가진 친밀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중간중간 동화에서 언급한 명언들을 소개해 주십니다. 일부는 가슴 울리고 일부는 참고할 사항들입니다.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 그 저자의 배경설명, 시대상, 타 저자와의 관계 등도 소소하게 알려주십니다. 참고할 때 매우 유익한 자료입니다. 이 책에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.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. 아울러 동화책도 자주 접해보자고요. 이 책을 추천합니다. 어린 시절에 기억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, 잃어버린 가치, 불안한 시간, 모험과 불확실함, 특별한 세상을 마주하기, 소중한 이들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. 모두에게 추천합니다.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많이 힘을 얻습니다.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내용을 주학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퍼가셔도 좋고요. 추천곡 사마엘이라고 남겨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엘을 해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읽기 전에 구독을,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, 이서희 지은 리텍 콘텐츠. 2021년 11월 12일 판, 가격은 15,500원입니다.